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에서만 25명이 확진됐고 순천은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독고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의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했던 장흥 육포 공장이 코로나19 상황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판로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진도와 화순에서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남 동북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을 재확산의 고비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순천과 광양에서만 무려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순천은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이 나타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63일 만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8월 중순 서울 관악구를 다녀온 5번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 감염이 촉발됐습니다. 9월 초까지 열흘 동안 무려 60여 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이후 순천시는 두 달 가까이 증가세가 주춤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7일 신한은행발 확진자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세 자릿수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식당 관련 확진자도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순천 85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입니다. 전남의 순천시 음식점과 관련하여서는 11월 13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격상됐음에도 확산세는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또 한 번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가능성을 내비치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의 감염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나와 우리 가족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광양의 한 기업 관련 감염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가족 감염으로 확진된 광양 25번과 같은 통근버스를 탔던 동료 7명이 감염된 뒤 가족과 지인, 접촉자 등에게 퍼져 엿새 만에 광양, 순천, 여수 등에서 모두 2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나 사우나, 식당 등 소규모 감염도 잇따르면서 지역사회가 연일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11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시정 질문에 나서겠다는 의원들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내부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의회가 재기능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가 39일간의 일정으로 362회 2차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5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목포시의 전체 산림사례 규모는 모두 1조 1,100억 원 정도. 목포시는 수산식품수출단지 토지 매입비와 위생매립장 순환정비처럼 당장 시급한 사업비로 333억 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를 우선 생각하고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도 시정과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핵입니다. 예산 편성에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회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를 위해 530여 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각 상임위는 서류식 감사를 벌인 뒤 문제점이 있는 곳은 현장 점검을 벌여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대안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목포시의회는 잦은 내부 갈등 때문에 시정질문에 참여한 의원들이 서너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견제 기능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10분이 넘는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셔서 보다 더 강화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아주 고무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목포시의회가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견제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 이딴 내부 갈등과 불미스러운 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의회가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19로 매출이 상승해 흑자로 전환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했던 장흥의 육포공장인데요. 코로나19를 전화위복으로 발판 삼아 흑자에 성공한 장흥 육포공장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갈비와 등심, 안창쌀 등만 구입하면서 비소노브인 우둔쌀과 홍두깨쌀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흥군과 장흥축협이 손을 맞잡고 만든 곳이 바로 한우 육포공장입니다. 일반 육포 공정 과정과는 달리 대부분 수작업으로 육포를 생산하고 있어 맛은 물론 품질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육포가 장흥에서 만들어진 한우 육포입니다. 우둔쌀, 즉 소의 엉덩이 쌀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수입산 쇠고기로 만들어진 육포에 비해서 육질도 부드럽고 짠맛도 덜합니다. 그만큼 상품성도 뛰어난데요. 하지만 홍보 등이 부족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유통망도 확보되지 않아 판매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육포공장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 패턴이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통망을 확대하고 유통 채널도 다양화한 것이 적중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의 도움으로 홈쇼핑 판매를 시도했고 여기에서 1,270세트가 팔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57곳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판로도 확대됐습니다. 차후에는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관내부터 먼저 소비 촉진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육포데이를 6월 4일날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다, 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할 여량입니다. 특히 대부분 수입산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한우로만 만든 것도 장점으로 꼽히면서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육포를 시중에서 맛을 한번 드셔보시면 짜고 그리고 딱딱하고 그렇지만 저희 장축협 한우 육포는 부드럽고 식감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 단맛, 짠맛, 매운맛이 한 번에 섞어지면서 풍미를 아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포 매출이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전국 축협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요청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수 판매 수익 외에도 새로운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것. 지난 8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장흥 한우 육포. 코로나19로 바뀐 소비 패턴으로 천덕꾸러기에서 지역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경비행기가 추락해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화재도 속출하면서 재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박종호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전선이 뒤엉킨 채 뒤집어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24분쯤 영암군 군서면의 한 도로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전기줄에 걸려 일부 지역에 TV가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40살 A모 씨와 47살 B모 씨 등 두 명이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착륙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시 24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중상자네요.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쯤 진도군 의심면의 한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고추 건조기와 태양광 설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또 같은 날 자정쯤 화순군 사평면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화재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난방용품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 주시고 특히 설명하는 방침 속에 발생하는 부지 화재가 없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감지기 설치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에서는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15일 오후 6시 40분쯤 조례동의 한 사거리에서 5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맞은편 차량 2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5대가 추돌해 6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잇따른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벼 경영 안정 대책비 57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0.1헥타르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입니다. 이번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시군별 벼 재배 농가 수와 벼 재배 면적이며 농가별 2헥타르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12만 3천여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 지급 단가는 지난해 수준인 64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수 사랑 상품권 구입과 사용, 환전이 더 쉽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여수 사랑 상품권 판매와 가맹점 회수 대금 지급까지 시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NH농협은행 여수지부와 지역농협, 광주은행 여수지점, MG새마을금고, 잠수기수협 등 42개 지점에서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상품권 액면가의 6%를 할인받아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카드형 여수사랑 상품권인 섬섬 여수페이가 발행돼 보다 간편하게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그동안 사업주는 별도 등록 없이 광양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기존에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가맹점 모집원의 사업장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가오도 일대 관광지 조성계획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케이블카와 스카이바이크 등 사업별 추진사항과 알파인 코스터와 풀빌라,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등이 공유됐습니다. 또 강진 저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가오도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등 세부 추진 일정도 논의됐습니다. 강진군은 가오도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